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정오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찬송가 217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민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나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생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기도하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사 부패한 곳에는 정결함을, 오류가 있는 곳에는 개혁을,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이루게 해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와 화합을 방해하는 오만과 편견을 회개하여 교파와 교단, 이념과 지역의 벽을 넘어 서로를 형제자매로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자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고 지혜롭게 함으로써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얻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어
맡겨진 청지기 소명을 잘 감당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의 모범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단과 한인종회 복음주의연합 애틀란타 노회 애틀란타 교회협의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성례전을 제대로 행하며 온전한 권증을 이루어 온 교회가 진리 하나 하나 되어 참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 나라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파라과이의 김정은 남영자 선교사, 아이티의 박동환 이성환 선교사, 김혜련 선교사, 온두라스의 권영갓 권미숙 선교사, 양순열 선교사, 박명하 선교사, 과테말라의 이누가 선교사, 일본의 고성 선교사, 코스타리카의 유닉수 선교사, 이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어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시며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 수고하는 애틀란타 미랄 선교회 최재현 목사, 공동체 운동을 하는 두레마을 조규백 목사, 스미스 교도소 선교하는 김우식 김철식 선교사,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틀 헤이디 린튼 선교사,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선교사, 맵 인터내셔널의 스티브 스털링 선교사, 월드 비전과 미션 아가페 이민자 보호교회 그리고 에이션 아메리칸 리소스 센터 등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섬김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난민들과 이재민들,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홈리스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난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성도들은 주님의 창조 계획을 열심히 실천하고 국제기구들과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주님의 지혜를 행함으로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몸소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병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도우사 육신의 고통 중에서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국 땅의 이민자로 살면서 신분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미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사라져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며 팬데믹을 이후로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불이익하고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임신 중에 있는 자매들, 특별히 티나김 집사와 임진숙 집사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게 하시며 또한 생명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되 혹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마음의 고통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젊은이들과 재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셨지만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가정과 부부관계를 새롭게 해나가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자로 열심히 살면서 땀 흘리고 애쓰는 이들의 돌봄을 애쓰는 이들의 수고를 돌아보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와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부와 각 기관의 도움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께로부터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과 교인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옮겨야 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새로운 일터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차 이 나라의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로 하여금 지혜의 근본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사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거짓과 악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며 이 땅에 이민 2세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잘 이겨내어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성장해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이들을 도우셔서 다시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 성도를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를 앓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수렁에서 헤어나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한 교우들의 삶을 도우시고 직장과 학교 등의 문제로 타주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며 특별히 이제 애틀랜타를 떠나서 유타주로 이주하신 우리 정광훈 장로님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삼천리 금수강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게 하시며 나라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남과 북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불길한 상황에서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가 드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이 가족 방문, 고향 방문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상생과 평화 통일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름답고 복받은 땅에 미합중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 나라가 그동안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나라로 다양한 문화를 이루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선조들의 건국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로 심각해지는 인종, 계층, 인연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이민자들의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나라, 총교로 인한 잠상이 사라지고 안전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치러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다시 멕시코 걸프 지역에 10번째 허리케인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를 최소화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틀랜타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어 지역사회와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위해 여기 모인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매일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할 신실한 송용자들을 보내주시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서로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과 교역자들에게 축복하시며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교역자를 속히 보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안전하고 승리하는 여행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800만의 한국 교민들을 인도하시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를 따라 삶으로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금년 들어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한 이 창조질서의 파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이제 갈등이 심화되어 유혈 참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과 감염에 노출된 채 매일 생업의 현장에 나가야 하는 이들, 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 의료진 봉사자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맡깁니다. 저희 모두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과 평안을 되찾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골방에서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께 사무치게 하소서. 우리들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